유명한 설교자인 오할 레스비 목사님께서 이런 실화를 한번 소개하셨어요. 그의 고향에 신앙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족이 없어서 노후를 의탁할 곳이 없었어요. 그 할머니는 먼 친척을 찾아가서 자신을 맡아달라고 하였지만 아무도 맡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자기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 비록 나이가 많지만 결코 부담을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죽음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렸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이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여생을 평온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날도 다른 날처럼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 후에 잠자리에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기척이 없어서 젊은 부부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주무시듯이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편지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 할머니의 유서였었어요. 거기에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믿어주었고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주었으며 나의 신앙과 기도를 믿어주어서 나와 함께 살아주고 베풀어준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오 라고 말한 뒤에 그가 가졌던 깜짝 놀랄만한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가장 잘 관리할 사람들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 재물을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분명하시다면 오늘 부모님에게 잘하고 연세 드신 교우님들을 부모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예화라고 믿습니다. Send him to die. I scarce can take it in.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본능에서 나오는 것처럼 간절해지지만 부모에 대한 마음은 정말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 우리 마음에 부모님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태도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마음을 보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하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 먹는 것을 싫다, 비참하다 이런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름이 생기고 흰 머리카락이 생기면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성경은 백발을 예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발 앞에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경의를 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2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이가 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참하다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흰머리 나는 것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내가 늙어간다는 것은 절대로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빌어줄 복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빌어주어야 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자녀들이 복을 못 받고 자라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복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제 그 자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잘해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기쁘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받고 입 싹 닦지 말고요, 꼭 복을 빌어주세요. 고맙다 말해주시고요, 그리고는 앉으라고 하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면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젊은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가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나를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어른들은 복을 빌어줘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에서 예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노인들에게도 부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인들이 잠이 없어서 꾸는 개꿈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노인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잊지 않습니까? 또한 80세에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험한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갈렙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던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노인들도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참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